TBC가 집중 보도한 테크노폴리스 제지 공장 대기 오염과 관련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다이옥신, 중금속, 미세먼지 이런 항목들이 모두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제지 공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조사단은 두 차례의 악취 측정에서 건조시설에서 배출되는 부틸알데히드가 악취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는데 공장 인근 부틸알데히드 농도는 사람이 냄새의 존재를 느끼는 최소 감지 농도보다 10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염물질 영향 조사라기에는 지나치게 부실한 보고서란 지적이 나옵니다. 소각로에서 배출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미세먼지와 같은 항목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유해물질은 측정을 하지 않고 굉장히 관련이 약한 거를 써서 소각로가 결국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쓴 꼴밖에 안 되거든요. 면죄부를 준 꼴이죠, 사실. 달성군은 대부분 악취 민원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악취가 이제 광범위하게 발생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에 따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오염물질은 법적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지만 주민들은 건강 영향 조사 등 유해물질에 관한 조사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독성 공해 물질은 무색,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배출하는지는 이 측정하지 않고는 모르고. 제지 공장 굴뚝에서는 지금도 각종 유해 물질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알맹이 없는 환경 영향 평가를 내놓은 행정 당국의 무관심 속에 주민들의 불안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